자, 언더더워드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다른 건뭐 이거 갖다 주라 그랬지. 맞다. 아래 있죠. 이름이 누구였지? 배사투리. 너가 배사투리군요. 사막에선 제가 찾는 빛나는 보조 몇 점이 있어요. 제가 같은 세계의 보조를 3개 가져다 주면 보상을 드릴게요. 2개 더 남았네요, 그럼. 느낌표 떠 있는 건 뭐야? 아, 보상을 이렇게 돈으로 주는군요. 자, 빨리 그럼 진행하도록 하죠.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그럼즈닉스 같은 이제 영웅 동료는 안 사라지네요. 게임 키면 다 사라지는데. 갑시다. 불타는 모래였죠? 이건 지금 못 여나 봐. 이걸 열라면은 잡아야 되나 봐. 저기 이제 2개 남았으니까 저기 먼저 클리어하고 후루카이 소생시켜서 반대쪽으로 깨러 가죠. 스페이스바로 공격. 아, 좋아. 안 잊어버렸어. 야, 데미 세다. 강타. 좋아. 능력이 전갈 소환이었나? 전갈 소환. 야야야, 빨리 쳐, 이제. 그만, 그만, 빨리 잡고, 이거나 때려. 때려줘, 그렇지, 이거 때리면 돼. 그렇지, 이제 살려주고요. 보르가이. 비슷비슷해? 야만인이라는 거 보는 거 외에는, 뭐야. 베네빅터, 또 내려서이구나. 칠흑 같은 지하 감옥 안에 사라진 줄 알았는데 상관없다. 응징의 시체로 만들겠다. 중요한 볼일이 있다. 망치 유린하게 닦아야 되거든. 뭐냐, 쟤왜 저러냐? 일단 탑 먼저 깨는 게 맞겠죠? 아, 원래 목소리에 되게 힘이 없어. 잡고, 야, 세다, 후루카이. 강타. 그로크를 찾으세요. 여기겠죠, 뭐. 저기 막혀 있으니까. 전갈 협곡. 전갈 협곡이면 아닌 거 아니야? 보조는 찾아주자, 그러면은. 그죠? 어, 포탑이 이제 상대적으로 약. 오, 그렇지. 전갈이 이제는, 이제는 아니지. 후루카이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독 데미지가 있긴 하지만. 후루카이가 훨씬 세지 않을까? 전갈 자체가 워낙 세긴 했지만 이제 뭐한 티어 낮잖아요? 어, 체력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현역인 것 같네. 전갈이 후루카이보다 비싸네. 그쵸? 후루카이가 한30 되나 봐요. 30뭐 2, 3? 그거 다 잡아버려 그냥. 저 뭐냐? 어우, 야, 씨. 강타. 아, 야, 센데? 엄청 센데?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애들? 그렇지. 면역 걸고. 그렇지, 그렇지. 야, 세다? 아냐, 아냐. 아, 야! 한 댄데. 아, 후루카이 믿고 가자. 너는 뭐냐? 정의 오크 궁수. 야, 궁수인데 저렇게 쎄? 근데 역시 후루카이지. 오르루. 야치. 잠깐만요. 아, 그치. 오, 야, 잘 나왔는데? 소화불량 치료제. 거대 전갈이 문을 연 열쇠를 먹어치웠습니다. 이 괴물을 죽이고 열쇠를 얻으세요. 마누엘과 대화하고 보상을 받으세요. 거대 전갈 나왔습니다. 야, 거대 전갈이 절반 가까이 먹네요. 아이템 넣어볼까? 때릴 때마다 100. 이젠 아니지. 어, 이젠 아니지. 전갈 5마리 소환합니다. 태극 포인트 14에 오크 유닛 근접 공격 6. 이걸로 가자. 아, 저거 너무 좋아. 아, 근데 초당 피해 좀 크긴 하다. 20% 차이면은. 사용한 만화로 주는 근접 공격 피해가 80일 증가한다. 저거 아직 껴야 될까? 치명타 10% 붙어 있는데.
이거 일단 끼자. 이것도 11%에 14%. 야, 이거 뭐냐? 타격 포인트 15%에 휴머노이드 유닛의 타격 포인트 142%. 142 고정으로 휴머노이드 유닛의 체력을 올려준다는 거죠? 인간, 오크 이런 분류 전부 다 휴먼이 아니라 저주에 빠뜨립니다. 오르센을 완벽히 보호해줍니다. 이걸로 가자. 이게 낫겠죠? 데미지도 땡기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때려서 데미지 넣어. 나 불러와. 체력. 아, 여기 NPC가 있었구나. 솜씨는 정말 잘 봤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제 사촌은 이제 정말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죽어버렸네요. 당신이 그를 다시 일으키려. 그를 다시 일으키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야, 뭐야. 이벤트 있었는데 내가 그냥 씹고 해버린 건가? 정갈 독침. 저거 중독시켜서 피해를 입힌다. 독저항력 60%에 동물 피해 10. 초록색이 나왔네? 초록색 처음 보지 않나요? 에, 6초 동안 156이면 좋은 것도 아니잖아. 아, 이거 끼던 거 가야죠. 팝니다. 미련 없게. 가자. 독저항을 주는 의도가 있는 거야? 여기에 군주 있지 않을까? 집 있으니까. 이거 먼저 깨고 갑시다. 거대장과 양념치기 시작하죠. 총세네. 왜 제방이라 그러는 거죠? 저는 제방을 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트위치 때도 그렇고, 유튜브 때도 그렇고. 제방 트는 사람 자체를 못본것 같은데, 제방이라 그러는 사람이 많네요. 게임 좀 이상해졌는데,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전사 코인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치명타를 보고 갔는데, 아직 치명타 개수가 부족해. 이건 뭐 하는 동네요? 저 거인의 길이 좀 나중에 가는, 아, 야만인. 야만인을 구하러 온 거구나? 아, 야만인이 왜안 나오나 했는데, 이렇게 깊숙이 있었어? 길이 되게, 오랜만에 상자 만났네요. 상자 먹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기분 나쁜 걸. 따라와! 게임 껐다 키면 영웅 젠데고 그런 거 없나? 전쟁공주 크로그, 그로크. 아, 왜 화면 왜 이래? 야, 나 해골 외 캐릭터는 처음 봤어. 유령 남자가 인간의 땅으로 가고 싶다고? 유령 남자는 먼저 크로그를 도와. 크로그는 무리를 이끌고 싶어. 크로그가 두목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울라물라가 필요해. 문제야. 울라물라는 산 옆에 야만인 마을에 있고 크로그는 어떻게 할지 몰라. 유령 남자 마을로 가. 울라물라 가져와. 그럼 크로그는 유령 남자 돕는다. 유령 남자 열쇠 받아서 간다. 잠깐만. 그러니까 너무 알았어. 뭔 말인지 대충 알것 같긴 한데 사실 잘 모르겠어. 일단은 돌아가자. 야만인 마을로 갑시다. 게임 묘해졌는데. 열어줘. 일로 갔다 오라는 거죠? 신비주의자 단검의 분노. 유닛 발사체가 11초 동안 불이 붙습니다. 4초 동안 188의 피해를 입힙니다. 아, 변변치 않다, 능력들이. 지금 끼고 있는 망치 할게 좋구만. 야, 거인 이제 나오네요. 거인은 근데 별로 안 셌던 것 같은데. 야, 뭐 해봐.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데. 다 비슷비슷하네요. 일로 갈 수도 있나 봐. 여기 먼저 가보자. 쇼컷인가 본데, 그냥. 아니, 씨. 정밀함이다. 야, 대박. 정밀함은 안 팔던데, 이렇게 나오나 봐, 그냥. 10%, 20%. 또 없냐? 아, 나 조금만 더 줘. 20%야. 이거 치명타 관건인 것 같아. 치명타 너무 좋아. 문 열어주는 대가로 침부름. 오늘 야만인 볼 수는 있겠죠?
느낌 좀 쎄한데? 어 잠깐만 벌써 다 죽었니? 일단 레벨업 검 갑니다. 아 이거 이제 와서 황제 가는 건 자존심 용납 못한다. 가자. 남부 대사막 오르본 2세 신성한 땅에 당신을 만나 반가워 오르센. 수천년간 산자들을 처부수고 긴 분쟁을 끝내. 퀘스트냐 그게? 아니 잠깐 나중에 보자. 어, 뭔가 연동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조합 순식간에 개박살났죠? 여기 깨고 위에도 깨고 다 깹시다. 레벨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받는 피해 감소. 이 몸빵용으로 최상위 방패막이 하나랑 그리고 최상의 활력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미지도 상승했죠. 테러 가자. 이거 가자. 가속으로 바꿉시다. 괜찮은 홀 폭발. 야 폭발이라는 것도 있군요. 볼까? 처음 나오는 건가 봐. 대상은 천의 피해를 입습니다. 야 소비량이 얼만데? 30이라고? 괜찮네? 얘네들이 기어코 나한테 거인을 주고 싶은가 보구만. 데려와! 가속 가속 난 얘 거인 별로 안 센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닌가 또 엄청 센가? 모르겠다 나는. 제거해주고요. 반지의 가속 이게 오더 싸다. 나 이거 할래. 나 가성비로 갈래. 이거 안 쓸 것 같아. 한 번만 쓰는 건 볼까? 보기만 할까? 아 같은 편을 터트려 이 미친 게임아. 아 미쳤네 진짜. 지팡이 절망 지팡이 필요 없고요. 거인의 길 지역 증명서 나왔습니다. 빛나는 보조 나왔고요. 아 지역 증명서 저번 맵을 못 먹은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일단 다음 맵 가서 때우자. 오래된 터널 이거 갔다 갈까? 일단 돌아갔다가